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다들 잘 지내셨어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요. 네, 아유, 갑자기 피부가 건조하네. 아우, 시원해. 아우, 좋아. 아우! 네, 이 미스트. 갑자기 중독이 돼가지고, 이게 이제 그, 중독 미스트라는 건데요. 코코벨라고요. 갑자기 이게 뿌리고 싶어졌어요. 네. 이렇게 뿌리는 거 맞지? 또 이렇게 겨울은 웃지 마세요! 네, 이제 건조해지기 때문에 자주 뿌려주면 좋더라고요. 이게 네, 미스트고요. 페이스 미스트 with 네. 어렵네요. 미스트가 어려워요. 어쨌든 코코벨라 with 제가 영어를 못 읽는 게 아닌가요? 영어를 못 읽는 게 아니라 이게 잘안 보여요, 진짜로. 네. 제가 나중에 뜻을 알고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지금 굉장히 촉촉하고요. 이게 어디에 좋냐면 피부 보습 진정 효과에 굉장히 좋다 그래요. 제가 요즘 또 피부에 뭐가 났었는데 이거를 쓰니까 아주 좋더라고요. 네. 이게 그래요. 좋아요. 네. 그 분칠을 안 했어요. 분칠 안 했고 필터를 살짝 씌우긴 했는데, 네. 홍보하려고 킨건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과 이제 소통을 하고 싶어서, 키긴 한 건데, 옆에 또 미스트가 또 있어가지고, 제가 이거 봐요. 벌써 반통이나 썼어요. 반통이나 썼고, 네. 또 뿌려야지. 많이 뿌려도 좋을 거예요, 아마. 네. 근데 이제 많이 뿌리면 안 좋은 점이 뭐냐? 많이 뿌리면 안 좋은 점은 이제 빨리 단다는 거죠. 이제 미스트가 빨리 달기 때문에 그건 조금 단점. 그러니까 아껴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어는 제가 나중에 알아볼게요. 진짜 잘안 보여요, 여러분들. 봐보세요. B밖에 안 보여. 어쨌든 이런 디자인이고. 참. 냄새도 좋아요. 냄새가 무슨 냄새라면 살짝 오렌지 향? 네. 어쨌든 콜라겐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네. 그쵸. 피부에 좋다니 여러분들도 쓰셨으면 좋겠어요. 네. 입에 다 들어갔어요. 아니요, 입에 안 들어갔어요. 입을 꽉 물고 뿌렸기 때문에. 괜찮을 거고요. 뽀송뽀송해졌죠. 그렇죠. 제가 사실 여러분들한테 뿌려드리고 싶은데 한 번씩 지금 또 그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오빠 어디예요? 저 지금 집이에요. 코에는 들어갈 뻔했어요. 이게 분사력이 굉장히 세요. 분사력이 굉장히 세고 네. 분사력이 굉장히 세요. 그럼 코코벨라 사행시 한번 해주시겠어요, 여러분들? 코코벨라 사행시. 코! 코코벨라는 코! 코에다 뿌려도 좋고, 벨! 에서 막히네요. 네.
맞아요. 자, 우리 써니 히야님께서 코코벨라 레디언트 페이스미스트. 코코벨라 레디언트 페이스미스트. 맞아요, 그거예요. 레디언트. 제가 이거 얘기하려고 한 거예요. 네. 코코벨라는 코. 코에 뿌려도 좋고, 눈에 뿌려도 좋고, 입에다 뿌려도 좋고, 피부에다 뿌려도 좋아요. 벨. 벨소리가 울리네요? 여보세요? 아, 네, 네, 아까 코코벨라 주문했거든요. 네, 네, 그거 두 박스 갖다 주세요. 라. 라디오. 죄송해요. 레디언, 아. 레이언트가 빛나다는 뜻이래요. 여러분들, 아, 계속 요즘 집에서 있으니까 심심하네. 뭐하고 놀았어요,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때 뭐 했어요? 크리스마스 때 뭐 하셨어요? 오, siEU.n031님께서 오빠 생각. 거짓말! 그쵸, 사실, 크리스마스 때 집에서 있는 게 최고죠. 집에서 방콕하고, 혼자서 즐기는 시간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집콕, 그렇죠. 집콕이 답이죠. 집콕하고, 영화 보고, 나 홀로 집에랑, 넷플릭스, 뭐 왓챠. 넷플릭스 아이디는 이제 대원이 형이 빌려줘가지고 같이 쓰고 있고. 아주 고마워요. 네. 그리고 내일 또 오랜만에 거의 한 6개월 만에 아침마당 나가요. 너무 기대돼요. 저희 또 할아버지가 아침마당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내일도 열심히 해야죠. 저는 크리스마스 때, 진짜, 솔직히 말할게요. 진짜 집, 많이 잤어요. 많이 잤고. 그랬죠. 태관이 형이 요청을 보낸 것 같은데? 맞나? 또 진주 어우 태환이 형 할로 형님 아유 좋아 뭐 하고 있어요 여기 휴게소야 휴게소 휴게소 또 어떤 맛있는 거 먹으려고 형님 에? 나 닭껍질 먹었어 닭껍질 좋지 닭껍질 닭껍질. 아, 닭꼬치가 아니라 닭껍질. 어허. 좋은데요? 저는 떡볶이 먹고 싶어요, 떡볶이. 너 떡볶이? 형. 잘 떡볶이. 너 여기 우리 왔었잖아, 여기. 휴게소. 여기 행담도. 행담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형, 인사해주세요. 너 말고. 너 말고 저 말고요? 네 인사해주세요 여러분 네. 아유 여러분 한호병님 부르고 싶은데 지금 못 불러요 아니 갑자기 한호병님을 시키신다고요? 밖에서? 갑자기 버스킹을 시키신다고? 옆에 꺼중요정 있어요 꺼중요정 꺼중요정님 안녕하세요 손출연 또 한번 낚시 가셔야죠 낚시? 가야지 낚시 가고 싶어 진짜 요즘 낚시 가면 안돼 위험해 하긴 또 당분간 참아야죠 여러분 하트 낚시 참아야죠 이제 당분간은 우리 참아야지 낚시 네 머리 색깔이 완전히 이제
형 머리 색깔이 진짜 많이 밝아졌네요. 엄청 밝아졌어. 오, 금발인데 거의. 아, 뭐 하고 있어? 대가님 안녕하세요. 저 그냥 아까 저 그 잠깐 사무실 갔다가 회사 갔다가 연습 좀 하고. 그리고 이제 들어왔죠. 이제 밥 먹고 자려고. 내일 좀 일찍 나가야 되거든요. 집이야? 집이죠. 여벼병. 형, 제가 조만간 또 형네 집 놀러 갈게요. 좋았어. 오케이. 알겠어. 영통하고 싶다, 영통. 어? 형 오면 짜장면 해줄게. 오, 짜장면! 내 최애 음식. 떡볶이 짜장면. 네. 떡볶이도 잘해. 오케이. 기대할게. 조심 들어가요. 바이. 네. 꺼중윤성님, 다음에 와요. 용. 안녕. 여러분, 아, 제가 짜장면과 떡볶이를 따냈어요. 대관이 형한테. 크으. 아, 갑자기 짜장면이 또 땡기네요. 내일 몇 시에 아침마당 출연하시나요? 내일 몇, 아침이죠? 아침, 네. 아침. 일찍 일어나셔야 될 거예요. 아, 크리스마스 때 태관 오빠가 경민이랑 짜장면 먹을 때난왜 몰랐지? 맛있겠다 짜장면. 네. 어쨌든 여러분들 진짜 좀 피부가 좀 좋아진 것 같지 않나요? 기분 탓이라고요? 아니에요, 좋아졌습니다. 근데 진짜 뭔가 제 피부가 정말 건조한데 지금 건조한 게 없어졌어요. 네. 어쨌든 여러분들,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뽀동뽀동해졌어요. 맞아, 뽀동뽀동해졌어, 나. 살쪄긴 했어. 네. 어쨌든 여러분들,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저는 이만 물러가 볼게요. 안녕!